조리개를 엄청. 아 지금 중요한 얘기 하는데 지금. 아니 옆집 채팅이 내가 처음 한 거잖아 지금. 옆집 채팅 여보가 처음이라고? 네 여보 착각하는 게 있어. 그래서 날 제일 못해주셨대. 역캠이 아니야. 유부녀가 무슨 역캠이 죄송합니다 제가. 유캠. 15분이면 끝나나요? 네? 15... 15분이요? 15분. 150분 아닐까요? 150분도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1년만 더 어려지신 것 같은데요? 1년 동안 피부과를 더 열심히 다녀서 그런 거예요. 진짜 그 피부과 빨이에요? 그쵸. 해충하셨는데요? 살이 좀 더 쪄서 그럴 겁니다. 살 일부러 찌우신 거예요? 아니요, 찌운 게 아니고 찐 거죠? 찌더라고요. 왜요? 여자친구 생겼어요? 아니요, 그냥 찌더라고요. 아 근데 얘 진짜 시방이네 얘네 진짜 이거 어떡하지? 생각보다 엄청 크네요. 그쵸? 이거 하나 더 있어요. 그쵸? 생각보다 책상 근데 일로 좀 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저것도 이제 뭐예요? 치우실 거고 저 조명 저, 이거요? 네 치우고 싶었던 거. 아 엄마 나 카메라 이렇게 등지고 있어. 괜찮습니다. 제가 원래는 역캠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제가 처음이었죠? 네, 그 원래 그래서 저도 하는 법을 몰랐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그럼 역캠 한 적 있어요? 그 이후 엄청 많이 했죠? 그 이후 엄청 많이 했어요? 네, 많이 다행인가? 업그레이드가 됐죠? 아, 진짜요? 아유, 엄청 많이 업그레이드 됐죠? 그럼 저는 되게 못해주신 거였겠네요? 전 처음이니까? 그쵸 좀 억울한데요? 그래서 그거 제가 저번에 원격 해드릴 때 네. 그걸 해드렸었잖아요. 아~ 근데 이제 그거 문제가 네. 조리개를 엄청 아, 지금 중요한 얘기 역캠 채팅이 여보가 처음이라고? 역캠 채팅이 내가 처음이었는데 그 이후로 엄청 많은 분들이 역캠에 세팅을 해주셨대요. 근데 여보 착각하는 게 있어. 그래서 날 제일 못해주셨대. 역캠이 아니야. 유부녀가 무슨 역캠이 죄송합니다 제가. 유캠. 그러니까 유캠인데 역캠인 척해. 아 유캠 세팅. 네 유캠 세팅이고 아, 그래도 그 유캠을 보고 왕년에 역캠이었으니까 다른 역캠들도 뭔가 믿음직하지 않을까 하고 연락을 드린 거지. 근데 그때 캠 세팅 잘하셨는데 솔직히. 진짜 잘하셨는데 그때. 솔직히 실물보다 100배 낫게 나와요. 되게 크게 웃으시네요? 아닙니다! 오늘 오는 네. 아닙니다! 제일 크게 웃으시는데? 아니 장난이고 오늘 진짜 잘해주셨는데 그때? 근데 지금 눈쟁님이 1년 만에 실력 많이 느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도 만만치 않게 많이 늙었기 때문에 더 어려우시네요. 아무리 실력이 늘으셨어도 누가 더 빨리 늘었는지 늙었는지 아. 식사하시죠. 요게 그겁니다. 뭐요? 전동인대. 이렇게 커요? 네. 그래서 낮은 거를 쓰려고 그거를 말씀드린 거였는데 이 지금 조명 스탠드에 달린 게 제보단 좀 더 낮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명에 있는 걸 옮겼는데 아마 그러면 조금 더 낮죠. 이렇게 위대한 애였어요? 아 얘가 높아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헤드를 아 되게 신기하다. 이거 찾은 게 원래는 찾을 생각이 없었는데 역캠분들이 발렌즈를 쓰는데 춤추려면 뒤로 가야 되는데 맞아요. 보통 이제 위에서 아래로 살짝 보게 세팅이 돼 있으니까 지금 저 춤은 안 추고 있지만 그 마음은 너무나 공감해요. 그렇죠. 그거 맨날 올렸다 내렸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얘를 그냥 이것만 하면 되니까 아우 춤 잘 추고 싶다. 이제 이걸 설치하셨으니까 추시면 이제 예예 되지 않을까 예예예예 아니 근데 다른 분들이 이렇게 세팅해주면 집주인 이분들은 뭐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집을 치우시죠? 네? 아니 누님 세팅할 동안 집을 치우시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옆에서 계속 이렇게 멍 때리고 있어요? 네. 아 진짜로? 네. 스트림덱으로 그런 것도 할 수 있거든요. 역캠분들 보면은 춤 출 때 화면쪽만 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컴퓨터 손을 안 대시는데 뭐 발가락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것도 제품이 나왔습니다. 발가락으로 누르게? 그쵸. 그러니까 스트림덱인데 발로 누르는 스트림덱이 나왔어요. 소름. 그것도 나왔는데 그거 말고 루틴을 만들어 둘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버튼 하나를 누르면은 노래가 나오고 그런 부분에 시간을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그 시간 뒤에 화면이 이렇게 전환이 되고 아~ 곡 하나에 이제 루틴을 만들어 둘 수 있는 거죠. 화면 전환 루틴을. 내가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막 춤추다가 막 분명히 춤추는데 누가 옆에서 눌러주나?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루틴을 짜두는 거죠. 안 쓸 일 없겠지. 안 쓰실 건가요? 아, 신기한데 네. 제가 3분할 해서 뭐합니까?
아, 안 하세요? 아, 저는 좀 슬픈 일이 있어서 네. 눈물이 흐를 때 있잖아요. 아, 네. 말하다 보면 그럴 때 상상을 하래요. 이렇게 켜지면 끝이에요? 아니죠. 이제 시작이죠. 아, 조명이랑 아무것도 세팅 안 했으니까. 아. 오! 너무 잘 나오네. 교장님 지금 빨리 하셔야 돼요. 그 세팅해야 될 컴퓨터 9대가 더 있어요. 네? 세팅해야 될 컴퓨터 왜 9대가 더 있죠? 직원들 거. 직원들 거 제가 왜요? 근데 연결은 일단 끝났고 또 여기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세팅을 하면 됩니다. 어머 어. 여기 앉으세요. 눈쟁님은 지금 목표가 뭐예요? 눈쟁이 MBTI 뭐예요? INTP요. 목표 없어요, 목표? 1조? 아, 지금 현재 목표가 1조요? 네. 요즘 생각 드는 목표가? 야, 씨.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사셔야겠는데. 야, 씨. 이제 캠 키고 제가 원하는 거 말씀드리면 해줘요? 그렇죠. 좀 더? 아니요. 네? 어? 좀 더? 아니요. 아니요. 너무 커요. 귀신 같아요. 진짜. 조명 세팅이 원래랑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 끌까요? 얘 말고 얘를 꺼야 돼. 쟤만 끄고 싶은데. 왜냐면 아니 정면만 끄고 싶거든요. 뒤에는 있어야 되는데 뒤에는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근데 정면에 있으면 문제가 뭐냐면 쟤 색깔이 껴가지고 피부톤이 누래져요. 얘는 약간 하얀 빛인데 얘는 노란 빛이니까 그러니까 뒤에는 노란데 피부톤만 하얗게 나오면 약간 대비돼서 피부만 막 하얀 사람 같잖아요. 근데 여기에 노란 기가 들어오니까 뒤에랑 앞이랑 구분감이 없는 거죠 지금. 빼볼까요? 그냥 뺄 수 있어요. 얘? 네. 아! 이걸 빼가지고 여기에 바꾸죠. 껴볼까요? 네. 앉아볼까요? 네. 어때요, 문직님?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색을 입어서 더 밝아 보일 수 있거든요. 네. 저 여기서 더 핑크빛 좀 이상해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만큼 맞는 거죠. 네, 노란띠 여기서 더 어떻게 빼요? 그거는 이제 왼쪽으로 더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로요? 네. 방송하고 또 보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다음날 또 바꿔보고 다음날. 근데 저 귀신 괜찮은데요? 너무 핑크인가? 보다 보니 모르겠다. 아, 저 여기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옆방 가실 거죠? 네. 근데 옆방 지금 거의 세팅 혼자 다 해놨어요. 그래요? 다 해놨다고. 아니야? 다 하셨나요? 그러면 제가 굳이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어허. 아. 선생님. 네? 제건 빨리 끝날까요? 저도 뭐 깔 거 이런 건 없으니까. 꿀떡이요. 좀 드릴게요. 네. 갑자기 단계 들어갔다 집중이 확 되지 않으세요? 아, 저는 이미 잘 시간이라. 몇 시? 정상생활이라서. 몇 시에 주무시는데요? 10시? 11시, 12시쯤 잡니다. 기본 연결은 됐고요.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일단은 게임컴은 된 거고. 그걸 해야죠. 콘솔 좀 켜보되. 컨트롤러 어딨죠? 이건가요? 아닌데? 그거는 필터 뽑습니다. 워낙 얼마나 안 쓰셨으면.